동시에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LOT 백튬의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향 진공 펌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LOT 백튬은 이제 그 백튬이란 말이 진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진공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LOT라는 거는 이제 그 회사 스스로가 이제 지향하는 점을 갖다가 압축했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오브 백튬 테크놀로지에 이제 LOT를 이제 약자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 오웅식 LOT 백튬 창업주의자 대표가 원래 발행했던 CB를 갖다가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CB라는 건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이자를 받고 일정 부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회사에서 가용자원을 쓸수 있도록 납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자금을 이제 그 오웅식 대표가 CB를 갖다가 인수를 했다가 이번에 그 CB를 갖다 보통주로 전환하는 이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CB라는 거는 처음에 취득 단가가 있고 취득 단가가 있는데 해당 그 CB가 물량이 보통주로 전환할 때 상장 단가보다 만약에 높으면은 이제 굳이 보통주 전환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해당 주식을 이제 그 시장에 사면 되니까요. 근데 해당 단가보다 그 보통주 주가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웅식 대표가 이번에 그 보통주 전환했던 가격은 보면은 8,35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거기서 이제 그 차익 단가가 8,655원이었고요. 차익 단가가 발생했습니다. 그 LOT 백튬은 작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LOT 백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05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진공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술력이자 매출이 이제 그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호재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작년 6월 달에 정부에서 100억 원 규모로 LT 백튬에 R&D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소부장과 관련된 두 건에 있어서 LT 백튬이 선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한테 이제 100억 원 R&D를 갖다 지원받는다는 것은 그 해당 자금을 갖고 LT 백튬이 스스로 자사에게 이익이 되는 R&D를 갖다 활용하는 데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그 규모의 지원책이고 이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또 LT 백튬이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시장 매출도 이제 시장의 그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시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작년 11월에 LT 백튬의 지분을 아예 취득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규모는 190억 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LT 백튬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0억 원이 났다는 것은 이제 2월 1일에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LT 백튬이 이제 전반적으로 큰그 호재가 연속으로 있었다. 그래서 오웅식 대표가 이제 45억 원에 이제 그 CB 물량을 이제 자기가 보통주 전환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 15일 종가 기준으로 18,450원이 LT 백튬의 이제 보통주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웅식 대표는 45억 원 규모의 CB를 권리를 행사를 하면서 말미암아서 약 50억 원의 수익도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웅식 대표가 동시에 30억 원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라는 걸 공시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AI 시스템으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그 일일이 찾아보지도 않고 일일이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웅식 대표는 이제 그 CB 물량을 이제 권리를 행사하면서 50억 원의 차익도 발생했고 여기에 또 30억 원을 주가를 담보로 해서 이제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교보증권에서 2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쓰겠다라고 30억 원의 물량을 이제 그 주식을 담보로 이제 그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30억 원을 갖고 있는 오웅식 대표가 다른 용도로 아마 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웅식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주식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물량보다는 보통 한70% 정도 보통주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그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 봤을 때, 아, 오웅식 대표가 30억 원의 돈을 빌렸으니까 해당 주가가 이제 내려가지 않구나. 그리고 그만큼은 또 뭔가 호재가 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 LOT 백튬의 이제 주가, LOT 백튬에 이제 투자하시면 좋은데요. 마지막 LOT 백튬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했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100원의 R&D 자금이 나왔을 때또한 번은 이제 11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190억 원 물량의 이제 투자를 단행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주가가 점프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LT 백큐는 올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경기에 좋기 때문에 LT 백큐에 대한 그 매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